누구 뭘 위해서 받았는데? 내일은 네가 저게 무엇이냐 안 주고 모셨다냐? 너 쌍작도! 창원에 사는 고복희입니다. 이 길에서 5년 차인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가 정말 제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가름하고 싶고 제자가 아니다면 그냥 미련 없이 오늘 솔로선 내서 선생님 판단해 주시는 대로 예, 그냥 빌고 닦고 가라는 제자면 빌고 닦고 갈 것이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진짜 살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선생님 솔루션에 따라서 태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고요. 이 길 가기 전부터 하는 일마다 좀 잘 안 되고 힘들었었고 그래도 버티고 어떻게 진짜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증상이 있어서 병명이 나온 거는 제가 수술을 5번을 했어요. 그리고 병명 없이 낫지 않는 병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을 모시고 한 달 만에 주기적으로 다니던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좋아져서 왔냐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이렇게 신을 모셨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수님도 이렇게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고 있습니까? 네. 누구 뭘 위해서 받았는데? 씨는 뭐 자식 때문에 받았다 하고 내가 안 아플라고 받았다면서 어 보니까 어느 성씨를 모실 건데 그러면 장씨가 홍씨가 홍씨 자식도 자식이고 장씨도 장씨가 근데 기도 중에 홍씨 부리가 들어왔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저는 양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집에 자손을 그러면 홍씨를 모시면 장씨는 그러니까. 응. 고 씨는? 내가 볼 땐 고도 없고 본인은 홍 씨 집에 누구? 3대 할매? 해봐야 3대 할매? 앉아 계시네. 장 씨 할매고 광 씨 왜 와 있는데 여기? 광 씨가 왜 이렇게 다 때리 앉아 있는데? 쌤이 들어오니까 강 씨부리가 다 앉아 있어 지금. 알고 있지 본인도 스스로. 네. 어, 신 받을 때도 그렇게 받은 것 같고. 신가 부리하고 외가 부리. 그러니까 아이들 자손에 나이가 몇 살인데 어? 외가부리가 왜 판을 치는데 출가 외인한테 출가 외인이면 여자는 내 성씨도 사실은 없어요. 뭐 홍씨에서 안는다고 하셨어? 아니요. 근데 왜 합수시켜? 왕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왕래를 하는데? 왕래해서 자손 도와주겠다고. 근데 왜 이래 됐을까? 그러게요. 외가부리에서 내가 주인이다고 앉아있는데 왜 홍씨가 무슨 왔다갔다 하면서 도와준다 하고 왜 오냐고 올 필요가 뭐 있는데 경우가 없는데 어 그 상식을 넘고 선을 넘어서서 신이 오진 않아. 근데 어떻게 신이란 그것도 말 그대로 신인데 너무 몰랐죠. 맞지? 네. 아
제자가 보니까 홍씨 집에서도 제자 맞아. 네. 그리고 홍씨보다 더한 게 지금 장씨야. 맞아요. 딸이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맞아요. 이미 다 터져 있어. 너하고 그냥 대화 안 할 뿐이야. 모를 뿐이야. 홍씨 집도 남편도 제자, 아들도 제자. 장씨 집도 남편도 제자, 딸도 제자. 유일히 너만 업으로 태어났어. 요 이 집 다섯 식구 중에서 유일히 본인만 네. 업이야. 네. 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사주였어. 근데 아이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네. 이 기운을 양쪽 뿌리를 잘 잡고 가라라는 건데 어느 신을 받들고 갈 거냐고. 누가 홍씨도 못 지키고 장인씨도 못 지키고 이미 나왔는데 그리고 내가 버젓이 고시다 하고 강씨다 하고 턱 모시고 있는데 왜 홍씨가 너를 도와줘야 되며 장씨가 너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뭔데. 자. 딸은 자손으로 사실은 쳐주지는 않아요. 네. 근데 아들 때문에 우리가 삼신이라는 걸 모시고 저 불사라는 걸 모셔요. 그러면은 그 아들 중 부리가 누구 홍씨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 그 부리를 찾아달라 하는 건. 네. 저 불사에 앉을 주인은 만약에 불사에 앉을 주인은 홍씨가 맞아. 홍씨가 맞으나 본인이 바로 서가 있지 않은데 홍씨가 어떻게 들어오고 장씨가 어떻게 들어올 거냐고. 근데 장씨는 언젠가는 딸 자손으로 통해서 엄마가 이걸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터줄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 엄마가 무엇을 위해서 이 신을 받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양쪽 뿌리다 시집을 가서 엄마 역시도 무당은 하진 않아도 되지만 우리만큼이나 많이 빌고 살아야 되고 명을 그만큼 닦아 내 명도 보존하고 내 식구, 내 가족, 내 자식을 지킬 수 있는 사주다 보니까 뭔가 공은 드려야 되긴 하는 사주는 네, 맞아.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명을 지켜라고 이렇게 고시집에서 원래 내려오는 벌들도 엄마를 툭 한번 치고 시집을 오고 나니까 이 홍씨 집에서도 한번 툭 자손을 지키라고 또 쳤단 말이야. 근데 이 집을 딱 시집을 가니까는 신이 너무 들고 차는 이 집안에서 또 툭 치니까 엄마가 이 세부리에서 엄마를 자꾸 땡기니까 안 아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본인이 살라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엔 신이라는 걸 알게 되고 조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되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 정리를 너무 안 했단 말이야. 네, 그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동료면 동료하고 정리가 되는데 전혀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에서도 어떨 때는 때로는 주기도 해. 선인도 주고 용도 보라 하고 뭐 눈앞에 깨알같이 볼 수 있게끔 점사도 줘. 그리고 오실 분이 이 신당을 원하지 않아. 저는 진짜 힘들었지만 제가 항상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풀릴 제자가 아니면 내가 모셔놓고 옥수라도 갈아드릴게요. 없애지는 않고 왜 그 욕심은 가지는데. 그냥 아닌데. 아니 이제 잘못될까봐. 아니라 하면은 신당이 왜 필요하노? 지키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키기만 하겠다고. 손님 보고 뭐 이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신당 자체가 없어도 된다고. 예. 그러니까 조금 개념을 엄마도 오늘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고. 네. 내가 강씨 집에 오냐? 내가 풀살 메고. 대신이다. 나는 홍씨 이 새끼도 나는 봐줄 수 있는 게 없고 장씨 이 새끼도 봐줄 수 있는 힘이 없다. 내가 사실은 니한테 빨렸다 꼬박아. 니 기운 쭉쭉 빼가. 니가 빌어라. 니는 공들여라. 니 말이 뭐 이래라 저래라 저 선생님들이 이래 말하고 저래 선생님들이 저래 말하니까 그래 해야 되는 갑다 싶어서 그 마음에 그래 기도하니까 고씨도 오고 홍씨도 오고 했던 거지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가버리고 나서 그래도 뼈 줄이고 네가 신을 받는다 하여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고 왔건만은 단 한 번도 홍씨는 알아주지도 않는 게 너였고 맞아. 홍씨 가족 이름 걸고 네 아들 이름 걸고 조상을 닦아보기나 했어. 뭘 해봤어? 몰랐어. 근데 이제 와서 왜 홍씨 여기서 들막거리는데 내가 듣자 하니까 열받아서 선생님 몸에 잠시라도 실려가. 그래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엄마가 여기서 살을 맞을 일 이 집에서 살을 맞을 일이 생긴다. 네. 그래서 엄마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네. 뭔가 불안함을 감지를 하기 시작했고
뭔가 어디다가 이걸 신이 만나 안 만나도 있지만 그 뒤에 깊이에는 뭔지 모르는 이 본능적으로 뭔가 빨리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툭툭 준 게 신명이고 네. 그런 조상이단 말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네. 이렇게 잠시 잠깐 이렇게 봐라. 여기 신이 어딨노? 엄마가 아는 신은 뭔데? 그랬던 거 오늘 이렇게라도 잠시 일러놓고 우리 고시 부인아 어느 집을 고치고 어느 집을 살릴래? 다 살리고 싶어. 왜 다 살려야 돼?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내 말이 신에서 그러니까 물어보잔다. 어느 집을 살릴까 내 보고. 어? 홍씨만 살리면 되나 나는? 난 그럼 장씨만 살리면 되나? 니 안 아픈 거를 아프게 아 뭐 아픈 거를 안 아프게 해달란 말이가. 저 신당을 이고 지고 불리게 해달란 말이가. 한 가지만 말해라. 왜 다 해달라노? 성씨가 다르고 핏줄이 다르고 뼛줄이 다른 것을. 왜 다 살려줘야 하노? 니는 고치, 니는 홍씨도 싫다, 장씨도 싫다고 사는, 어? 사람이 왜 다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살려보라 해라, 고씨 보고, 강씨 보고. 할라, 이거 화가 난다. 니가 정녕, 버려두고 온 저 새끼들 잘 크라고 너가 빌었나? 이 신을 받았나? 입은 똑바로, 우리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자. 니 아빠 죽겠으니까 신 찾으러 갔고, 무당도, 찾아가서 안 아프려고 간 거지. 가다 보니까 연유도 알게 되고 이 말도 들어보고 저런 말도 들어보고 그지?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당을 해라고 먹고 살아라는 사주냐, 남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니면은 그냥 조금이라도 공이라도 들고 살아도 되는 사주냐. 각기 이름이 있잖아. 신도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가 처음부터 이 홍씨 집에 시집을 와서 아픈 것도 아니고 장씨 집에 시집을 가서 아팠던 것도 아니다. 이미 고씨 집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15살을 딱 넘어서부터 집안의 기운을 엄마가 자꾸 맡다 보니까 왜 그 시점에 이미 이 고씨 가정에 집을 고쳤는지 쌍문이 났는지 너가 아픈 그 시기에 벌써 이미 그 살을 맞아가 아팠다. 너가 친정을 돌아본들 너가 아버지보다 네 사주가 약하고 너가 애미보다 네 사주가 약하고 네 형제간 이신주에서 네가 제일 약하니 너를 딱 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를 두고 이 고시집에서 내려오는 이 끈끈한 벌들을 정리를 좀 하고 업이 끊어졌다 하면 이 업줄도 찾아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업길로 열어놓고 그래서 오늘은 이 판단 저 판단 할 거 있나 오늘 일러주는 날이고 오늘은 무엇이 잘못되는가 알고 가는 날이다 엄마야. 네. 자칫 잘못하면 생짜배기 새끼들이 치이게 생겼으니 그거 막자고 하는 이 일이 분명하고 네. 혼자서 귀신노름한다고 바빴고 그래서 오늘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부정행정을 철라하니 천부정 만부정 거들 적에 임시제자 몸준화 대신 앞을 서시고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이 가정 명당 안으로 부정행정 마누라 모셔다가 지금부터 만부정 천부정 거들어 가봅시다. 자 오늘날의 홍씨로 가정 안에 이 가정 망당 우리 고씨 부인아 네. 부정을 걷자고 하니 상만부정이 제일 먼저 된다. 맞아요. 우리 고씨 부인이 이 가정 명당원으로 시집을 오기 전에도 그렇고 저녁 때부터 시작한 성문이다. 이건 묵은 상문.
벌써 이미 친정에서부터 이 상문줄을 너가 똘똘 감고 들어오니 몸이 안 아플 수 없었고 홍씨가 아직 얼마 안 있다가 나갔잖아. 네. 이 집에 시집 올 때도 벌써 이미 상문이 났었고 맞아. 너가 안고 오는 상문 맞아. 들어와서 상문 네. 자 이게 벌써 두 개째지. 자 그리고 이 장씨집에 시집 가면서 이 장씨 다 대주가 상문을 맞았다. 그래서 이미 줄상문 너한테는 이 상문 기운을 끝없이 딱 끌어안고 주당에 매여서 그게 맨날 같이 아프다. 맞아요. 저는 지금 주당 맞았다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주당을 맞아서 심해 어떤 기운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그걸 판단을 못 내고 풀지를 모르는데 말만 하면 많어. 그래서 온갖 거 무당들이 한다라는 거 책자 다 찾아가지고 다 해봤나? 근데 이 주당을 누가 줬는지 이 상문 이 벌을 누가 줬는지를 알 길이 없으니까 풀어주는 일도 없다 이 말이다. 그래서 첫 시작은 이 고시 과정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이 상문 주당이 있기 전에 집안에 집을 고쳤는데 벌써 이미 동티가 나기 시작해가 이 동티가 집을 고쳤으면서 아버지가 그치? 네. 아버지가 목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순간은 네. 자기가 직업이 그게 아니더라도 고쳤단 말이야. 네. 목신의 부정에 네. 그리고 동티 살에 그 안에다가 상문에 맞습니다. 이게 겹으로 너한테 탁 치고 가니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맞아요. 주당 사자, 동티 사자, 자살 사자, 급살 사자, 동법의 사자들이 너 앞을 다 진을 치니까 뭔 말인가 알겠느냐. 네. 그러면서 너가 알든 모르든 이게 조금씩 근데 왜 확 안 죽였느냐. 너가 우물일 거 아니가. 풀었으니까 요새는 그래도 여태까지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 말할까봐 내가 말을 한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부정 끝에 부정을 잡자고 하니 이렇게 동티 동법의 부정이고 상문 부정이고 주당 부정이다. 네. 그리고 사자가 왕래를 하는 부정이고 조상을 신이라 이름을 짓고 영씨라 부정이고 오늘날에 이 고시 과정도 그렇고 아버지 때도 그렇고 홍씨도 그렇고 장씨도 그렇고 개고기 영산 부정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 맞아요. 개고기는 네 날고기를 건드렸던 가정이 분명하고 이 홍씨 집도 들어와서 보니까 고씨 집도 그렇지만 이 홍씨 가정을 둘러봐도 너가 시집 오고 나서 상문이 났다 그랬지만 이 집 역시도 집을 고쳤는지 네가 살면서 집을 고쳤는지 탈이 났다. 주방은 조항이라 한다. 네. 조항에서 뭘 하는 우리가 먹고 입고 먹는 거잖아. 먹고 싸고 하는 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아프니까 이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랬었어요. 조금 시끄럽고 맞아 그랬었어요. 그랬던 기운들을 오늘 잠시 잠깐 부정 끝에 닦아가고 이 부정 끝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서는지 잡아오든 풀고 가든 임시 제자 지금부터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가 저게 무엇이니 안 죽고 모셨더냐? 잘못했습니다. 네 욕심에 잘못했습니다. 저 작두대 단두대 위에 네 새끼들 둘이 저 쌍작두 저 칼 끝에 네 새끼들 모가지를 올려놓고 지금 뭐하는 게냐? 그래서 다 했느냐? 네가 하고 싶은 부리고 싶었던 신들 다 해봤느냐? 부르고 청하고 오늘날에 장씨를 가정하네 우리 저 장씨 공주 강서 몸주 돼갑니다. 너를 죽여말어. 오늘날에 손님 많고 일 많았으면 너가 여기에 천청했겠느냐? 맞아요. 꼬라! 오늘날에 잘못했어. 손님 꽤나 있고 일이나 꽤나 있고 선생님 소리 들어가며 했으면 너가 오늘날에 이거 신청했겠느냐? 목물 눕혀놔서 아프면 아파서 신받아야 되고 돈 안 되면 돈 안 돼서 신받아야 되느냐? 시 인간을 너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명이냐? 저래 신당을 차려놓고도 내 말이 맞니 안 맞니 맞니 안 맞니 2년 말에 흔들흔들 저년 말에 흔들흔들 안 그랬어? 잘못했습니다. 너의 몸주 고동자는 아니라는 마음도 좋고 느낌도 좋다 예감도 좋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그때마다 돈하고 타협 보고 그때마다 너의 직감 점 잘 본다는 그 점 한 번 맞춘 거 가지고 너가 타협 보고 안 그랬나? 안 그랬냐고. 잘못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양쪽으로 양 어깨에다가 급살에 상문살에
주당 사례, 동티 동법의 사례 다 걸쳐놓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부정행정 걷자고 하니까 원신에서는 이만큼 화가 나시고, 이렇게 엄마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저 짝두 끝에 칼날 끝에 살수가 너무나도 크게 들어오다 보니 작은 집에 딸내미가 네. 숨을 못 쉰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부정 끝에 벌써 살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진을 치니 낱낱이 부정행정은 걷어내고 이 살수 끝에 들어온 살도 낱낱이 먼저 걷어내고 이 끝에 들어오시는 조상님이 있다면 풀어놓고 어떤 기운이 있다면 오늘 물려내는 날이니 오늘 그냥 낱낱이 불려내러 갑시다. 내 불사 할미 왔다. 내 시할미 왔다. 절 해라. 절 해라. 와. 어? 앉아 염불해라. 어? 왜 안 하노? 내가 얼마나 점을 잘 치는 줄 아는겨. 우리는 글맛이 시적으로 보면 된반한다. 아니냐? 어? 아니냐? 뭐 다른 보살들은 뭐 제 방울을 들고 뭐를 들고 뭐를 들고 하셨더니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나는 팬을 시시 몇 번만 이래 하면은 맞냐 안 맞냐? 그냥 시 그림만 시 뭐 지렁이 몇 번 지나가면 알아! 아이가 우리가 또 저 집을 한번 해볼게라고 얼마나 욕받는 줄 아는 게 안 줄랐고 안 줄랐고 2층 집 저 집이 탁 마음에 드는데 내가 탁 저 집에 한 방에 들어갔다 입니까? 이게 우리는 낙이다 이 말 하는 게 이걸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이야기해야지 내가 연금하다는 거를 이걸 갖고 돌려먹기 세파스를 해십니다 아이가 우리가 요년을 갔다가 내 소녀를 갔다가 탁 진을 받으면 탁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를 내 아프게 안 했는 게 누봐라 너 누봐봐라 처음으로 이래 눕게 하거든 이거 뭐 허리야 다리야 맞아요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머리야 야. 맞아요 그래 내가 주장신이다 니한테 응? 이제 안 합니다 해요 인제 안 하기는 우리는 그럴 마음이 1도 없다. 할머니 그러시는 건 말든 건 저는 이미 마음 다 접었어요. 와, 왜 안 하는데? 내가 여준 손님이 얼만데? 어제까지도 그럴 마음은 없었다, 아이가. 아니요. 와, 나노. 와. 이제 전 진짜 일반인으로 열심히 살고 싶어요. 진짜 몸도 아프고 뭐 제 다 욕심에서 시작됐지만 내가 그럴 수 없다. 이제는 저 아프게 하지 마세요. 돈 좀 벌러 가게. 아이고 야야. 네가 오라는 지가 언젠데 와 가라. 이제는 첫날 만나 두드려 가면 내 혼나고 우리 불사 할매가 제자를 제자가 제자길 안 간다고 가고 뭐 안 가고 싶다고. 아니요. 진짜 제자 안 할래요. 내가 가도 되겠나? 이제 가세요. 내가 어디로 가노? 네가 오래 있는데. 아니요. 이제 할머니 가실 길 좋은데 가세요. 아이고 배 아파라. 네가 걱정이 안 한다니 내가 배가 아파 죽겠다. 아니요. 저는 아이고 진짜 내가 가고 나면 네가 배가 아플기다. 아니요. 배 안 아파요. 아이고 나는 가야 되나. 네. 경기가 안 떨어지네.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노? 내 밭 들고 산다는데 내 사 좋더마. 우리 사랑방 아이가 우리 저 집이 2년 전년 다 와가지고 신노름하는 사랑방 아니에요 그래 나는 그러면 오늘 뭐 쫓기나듯이 가야 된다 에휴 그러면 내가 오늘 뭐 이렇게 있다나 뭐 쫓기나듯이 갑니다 갑시다 왜? 누구시는데? 모르겠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해. 왜? 이제 다 들키니까 창피합니까? 이제요. 그러니까 보인 거 들고 오시라고. 그래도 오늘 실컷 이 제자하고 실컷 놀다 가셔야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제자하고 푸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실컷 풀고 가셔야지. 재미없어요. 이제 재미없어요. 왜? 들키고 나니까. 재미없어. 들키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 삼촌요. 그 앉아 있었던 세월 동안 여태까지 재미를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엄만 거 이때만 거 다 갖다 놨더만. 여태까지 그러면 뭐 했는지 시집고 안 하면 오늘 못 가요. 묶여버려요. 길도 안 열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집고 하세요. 자꾸 타자 했고. 그렇죠. 몸 게으르게 했고 자자하게 했고. 네, 누르고 아프게 했어요. 근데 장군 할 수 있어요. 이 제자는 장군인 줄 알고 모셔놨는데 장군 할 수 있어. 아니 여태까지 장군이라고 하고 이 제자 입을 함문해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한 걸 이야기해. 별상 장군. 그러니까 별상 장군도 내가 되고 사신 장군. 사신장도 내가 되고 이제 말할래 창피해 죽겠지요. 왜 본인 거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가고 창피해 죽겠다 지금. 말할라니까. 별상 장군은 뭐 하는 장군인데요? 작두도 타고. 별상 장군이 뭐 어디서 왔는 게 별상 장군입니까? 별상 장군 맞아요? 삼촌이 어떻게 별상 장군이 됩니까? 사신 장군이 됩니까? 맞지요? 별상 장군, 사신 장군은 말 타고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맨날 그래 눕혀가지고 됩니까? 누워있는 장군님이 없습니까? 힘없는 장군님이 없습니까? 군발 기백이 없어가 무슨 장군님을 내가 전쟁을 합니까? 맞지요? 그래 삼촌 살아생겨내 그래 개고기 영산에 매이고 여기에 탁 들어와서 내가 장군이라 맞아요. 하니까 뱀장군이겠지 그러면. 그래서 와서 눕혀놓으니까 이 제자가 내 몸이 뭐가 기어다닌다. 뭐가 기어다녀. 그래서 바닥을 아프면 내 방바닥을 기어다니지. 바로 똑바로 서지를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삼촌 네. 이제 그 영산에 매여있는 곳 풀어줄 테니까 오늘은 다 내려놓고 미련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이 제자하고 실컷 풀으시고 몸에 있었던 거 다 가지고 다 이 옷으로 닦아서 걷어서 그렇게 갑시다. 네. 알겠지? 여기서 다 닦아서 풀었다 싶으면 갑시다! 예. 말씀하세요. 예. 아버지 왔어? 예. 맞습니다. 세상 가서 좀 이따 해줄래? 아버지, 딸 죽을까봐 오늘 이날 잡았나? 이거 신청했나? 잘 오셨어요. 따라 따라 내 따라. 내가 이거 한번 풀어보자고 왔더니 신은 무슨 신이냐? 급사위처럼 아버지가 갑자기 나도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 몰랐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머리 터지게 죽을게끔 아빠가 아버지가 내 딸한테 오니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고 숨은 가까바이 막힐 것 같고 심장은 예 신정에 보면 고시집도 아버지 엄마 우리 복희 할매 복귀 할매도 이런 거 없다 하고 살았다.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모셔놓고 했던 거 다 없애버리고 그죠? 아버지는 봤을 까이가 살아생겨네 그지? 우리 복귀는 몰라도 아버지도 어디 갔다 와서 주당을 맞았는데 아버지 역시도 상문 갔다 오는 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갔다 오고 나서 후진로부터 이래서 급살 맞아가 그거 한번 풀어보자고 한 것이 내 딸도 그래 갈까 봐 이 길 가자고 가는 거 반대했던 맞습니다. 그만큼 아니라고 그만큼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딸이 그걸 안 듣고 그죠? 신 받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와주지 아니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아니. 진짜로 왔다 그날 아버지가 실력 아니 그래서 저 다 따뜻바 보려고 했는데 그죠 아버지 아버지 상문에 걸려있죠 지금 그거에 내가 그거도 풀어줄 거고 이 제자가 주당에 매여있는 것도 오늘 주당구도 풀어줄 거고 집을 말라 그래 맨날 때리면 붙였다가 붙였다가 합니까 미안하다고 내 사랑했는고 맞습니다 그래 딸 미안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공을 많이 닦으셔야 이 자손들한테 남은 자손들한테 탈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풀고 그렇게 딱 봅시다.
내가 자살 사자도 내가 되고 자살 원앙도 내가 되고 목을 메고 죽고 떨어져 죽고 약을 먹고 죽은 자살 사자는 해다 죽자 가자 내가 건립대감이고 건립신장이고 건립장군입니다 나를 갖다가 건립에 텅 모셔놓고 어디도 가지도 못하게 하고 서남에 가서 빌어주고 아니냐? 아니냐고 알고 모시나?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 바깥에 앉아가지고 물도 먹고 술도 받고 떡도 받고 향도 받고 인사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 파워가 좀 세지십니다 내가 이렇게 다리가 아프네 그러니까 발목에 하나가 끊어지게 나갈 것처럼 아프지 맞아요 내가 발병신도 내가 되고 사자처럼 슥 들어와서 너한테 죽고 싶은 마음 주고 외로운 마음 주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주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 불안함도 주고 했던 거 오늘 이렇게 살 수 끝에 내가 잡혀온 거 나 낯이 풀고 따고 갑시다 오늘날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명살리자는 곳이 분명하다. 누군가 이 가정 명당안으로 살수를 받아서 숟가락 하나 나갈 일이 생겼다. 그리고 명지키는 이 가정 안에 명지키는 그래도 아까 잠시 잠깐 찾았던 할머니 밑에 따라오는 네. 이래 물에서 오는 동자애기 잘 찾고 네. 오늘 잘 찾았고 오늘 잘했던 일이 분명하니 자 일주일 내로 저 신당을 판단을 내라. 네. 정리를 해라고 네. 손을 대도 탈 없이 별탈 없이 할도록 해놨고 네. 그리고 귀신들은 갈 때는 21일 정도에는 요작을 부린다 온갖 마음을 다 준다 맞나 네, 안 맞나 네. 요사한 마음을 미련이 남게도 하고 안 그러면 다툼을 넣게도 네. 하고 사실은 옆에 사람들하고 네. 자그마한 다툼도 나게끔 만들고 할 거니까 네. 아 간다고 내 나간다고 18하고 탁 치고 나가는 게 네. 그러니까 그리 알고 네. 잘 마음 잡아서 일주일 내로 본인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만큼 정리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에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는 쌤하고 논하면 됩니다 네.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 차 신내림을 받고 신당을 모시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막상 오늘 들어가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판단 공수를 내어서 신을 모신 게 아니라 오랜 신명을 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리 판단을 조금 지어주고 신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을 해주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을 모시고 있는 네, 지금 그 당에는 옳은 신명은 앉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기에서 뭔가 기운을 쳐내고 새롭게 깨끗하게 앉기에는 조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업으로 갈 수 충분히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일주일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판단 내야 될 부분은 판단을 내고 아무래도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명에서도 조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 일주일이란 7일이란 시간을 줬던 것 같습니다. 속도 시원하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내어주신 공수대로 신당 다 접고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잘 살고 싶어요. 너무 개운해요.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가고 계신 분들 그런데 그 원인을 몰라서도 이렇게 결정을 못 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리얼이에요. 마음에 결정하셔서 힘들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